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참 많습니다만, 특히 지금 최근에 새롭게 확인된 게 풍력 산업에 국산 부품을 50% 이상 충족을 할 경우는 REC 가중치, 소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제도가 이제 실시된 지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유 등등 통상 압력을 이유로 해서 가중치를 백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 흐름이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의 첨단 산업에 대한 그 보호주의적 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흐름, 특히 미국의 IRA법 등등 이런 흐름에 비춰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인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것에 역행하는 최근의 정책 흐름, 제도 개선 흐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용선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호 의원, 부위원장 맡고 있는 양현영 의원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성명서 낭독을 우리 김종호 위원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 재생에너지 산업, 국내 산업 보호는커녕 산업 경쟁력 약화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제가 너무 익숙해한 네,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발목잡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 풍력발전 고정가격제도 계약 입찰 시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부여하던 풍력발전기 내부 전력망의 REC 가중치를 폐기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고작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에 풍력발전 특유의 긴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적정성과 시행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국내 기업들의 아리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확대에 지장을 미치고 세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우리 풍력 기자재 산업의 기초 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던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3억 달러 국내 투자, 그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G사, 독일의 지멘스와 같은 해외 기업의 국내 합작 투자 유인 또한 크게 상실되어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익히 알려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 핵심 원자재법 등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있다. 풍력 산업에서도 유럽은 풍력 터빈 쿼터제 등을 통한 생산 우대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국의 녹색 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은 도외시한 채 우리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태양광 발전 산업 죽이기에서 풍력 발전 산업에까지 이르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무지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2021년 기준 3,9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3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산업 육성 방안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라며 자화자찬과 성과 홍보에만 목을 맬 뿐 정작 해외 투자 유치는 성과가 무색하고 국내 산업은 자칫 공동화될 위기이다. 도입 당시 국내의 산업 상황을 고려해 가격 경쟁이 열의인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산 제품 사용에 적극적 유인책으로 마련된 이 기준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풍력 산업이 살아남아 경쟁력과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칙 개정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부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